자, 거기는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사명과 에스겔의 신분에 관한 말씀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때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너는 에스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기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최현림을 승지은을 파수꾼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세웠다. 네. 에스겔서를 들어갈 때는 바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파수꾼의 모델이 에스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해서 파수꾼에 대한 오늘 인트로덕션 메시지 일곱 가지를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았습니다. 한국도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고, 그런데 그 성 가운데서 높은 성벽의 성루, 이걸 파수대라고 하죠. 아주 높은 성루를 하나 세우고 거기서 성 밖을 보는 사람을 항상 세웁니다. 성바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수꾼입니다. 지금 같으면 외부에서 자기를 공격해오는 어떤 적이겠죠? 적을 파악하는 거를 요즘 같으면 뭐 레이더라든가 뭐 적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탁 파악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알아둘 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큐리티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파수꾼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막대합니다. 파수꾼은 눈을 부릅뜨고 적을 살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핀 적을 안의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어야지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대 사회에 지금 파수꾼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파수꾼이다 에스겔아, 이 말은 뭐냐면 진짜로 예루살렘 성에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그런 실제의 파수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인데, 자, 영적인 이 파수꾼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우리 파수꾼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나팔을 지금 부는 것입니다.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높은데 가장 높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적의 공격을 캐치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얼마만큼이 누가 공격해 오는가, 적의 공격을 알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적의 공격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칼, 전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적의 공격에는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일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파수꾼의 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는 적의 공격도 있지만 유혹과 미혹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정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보고 그 사정을 알려주는 이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정, 사람의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이 상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고 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수꾼이 이 히브리어로 하면 소페라고 한대요. 근데 그 소페의 의미는 밝혀준다. 빛을 이렇게 들이대물에 나와서 안 보였던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할 일이고 파수꾼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라고 하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완전하게 결국.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파수꾼들이 전부 다 벙어리 파수꾼이라는 거야.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 어쨌든지 간에 말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다 해서 이 파수꾼의 잘못을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명을 지금 받는 것이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는데 에스겔은요 아주 영감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을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의 공격, 일단은 공격입니다. 공격을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무엇을 캐치하면 적이 공격해 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적이 공격해 오는 그 영적인 분위기와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침범했던 그 분위기가 같은 거예요. 같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그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것이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옷을 입고 오고 돈 문제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고 병이라고 하는 옷을 하나님이 사실 입고 오는 거예요. 부부불화라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자녀 문제라는 옷을 입고 있고 영주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는데 속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탐심,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에스겔은 깨달았었죠. 아, 이게 다 하나님으로서 일어나는 일이로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건드리심이시고 그래서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로구나. 이것을 에스겔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돼요. 이 지금 같이 지금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전부 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같이 오늘 인트로덕션을 나가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에스겔같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에스겔이 어떻게 의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저기 있는 것처럼 파수꾼은 특징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있어야 성루, 파수대라고 하죠. 높게 올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곳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위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아요, 낮아요, 똑같아요? 높아야지. 당연히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파수해야 될 성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낮아야만 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이 높아야 된다.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밑이 보이죠. 같이 헤매고 있으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높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믿음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은 믿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믿음이 높은 곳, 성숙한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만을 확실히 마련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왜 믿음이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가 아니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믿음을 키우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때 그리고 채우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요. 그때도 뭐냐면 항아리에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야. 그래서 하인들이 부지런히 물을 퍼다가 여섯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는 것.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성도의 아내가요. 그냥 아들 둘을 다 인질로 잡히게 됐어요. 바로 이 남편이 선지자였던 선지자의 생도였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많은 재정의 짐을 놓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믿고 살던 아들 둘을 뺏기게 생겼어요. 뭐 당시에 과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놓고 그 빈 그릇에다가 집에 있는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 그릇에 빌려온 그릇마다를 다 채웠을 때, 다 채웠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서도요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 스며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나를 채우기를 시작하는데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물이 채우니까 얘가 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이 되어서 흐르면서 그때부터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도요 정렬을 다 하고 그리고 돌아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런데 일곱 바퀴 다 돌 때까지 그만하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뭘 해야 되느냐? 채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요 그 이 마무리 아구까지 채우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하는 어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기간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딱 복역의 기간 정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또 광야 40년 애굽의 노예생활 430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역의 때가 있다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돼요. 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아구까지 다 채운 것 같은데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쩌면 40년 전에 다 준비되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4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변치 않았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높은 믿음의 고지에 올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야 된다. 참 기도도 채워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도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쏟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채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파수꾼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다 말씀을 채우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 또 물을 또 아구까지 채우는 것도 말씀 다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영적인 파수꾼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내가 주는 두루마기를 받아먹으라. 두루마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기에다가 고대는 다 썼으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받아먹으라 해서 받아먹었는데 먹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의 말씀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적혀있는 말씀을 먹었어.
뭐예요? 이게 특수부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또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의 내용이 뭐예요? 영어로 good news예요.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지.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했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그런데 이 파수꾼은 뭐를 전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너 망한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지옥 같다. 여기까지도 하는 거죠. 이런 말들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것만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도 같이 받고 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말은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러는 거는 성경에 맞지 않죠. 맞지 않는 거죠. 못 살려요, 그때는.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따로 권면과 힘을 주기도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스탑을 시켜야 될 때가 있고 매를 때려야 될 때가 우리의 삶견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말 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점점 사회가 갈수록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누구하고 이런 말 해서 사람이 마음 상할 텐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관계가 끊어질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체가 마음들이 전부 약해가지고 이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했든지 간에, 어찌했든지 간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전갈 속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찔리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전부 다 칭찬 일색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갈수록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다 너무너무 싫어해. 조그만 자존심도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칭찬이 아닌 저주의 말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너 뭐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튜브 목회나 유튜브 설교에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유튜브 목회는 뭡니까? 싫으면 꺼버리면 돼. 다른 데로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리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절대로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는데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내버려둬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다 복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재앙의 말, 애가와 애곡의 이런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도 설교학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설교학을 들으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설교는 청중의 필요에 따라 하라는 것이 1차 1차 청중의 필요에 민감할 것, 청중의 필요에 맞출 것, 이곳을 설교학에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 버는 거지. 마지막 때는 이민 정착하는 거죠. 내 자녀 세상적으로 잘 키우는 거죠. 건강한 거죠. 그런 거 집어들라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했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네가 네 말씀을 또 네가 한 행동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교회 오니까 유익함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게 되고 혼을 만족시켜주면 우리는 다 혼에 대한 만족감이, 지식에 대한 만족감이 있거든요. 만족해, 만족하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내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는 안 보려고 해.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대. 돌아다니면서 욕해. 그런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에 상관하지 말아라. 또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너가 책임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 괜찮다는 거야. 네가 그 말 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물론 돌이켰다. 그것도 뭐 그것 때문에 네가 굳이 올라갈 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금강석같이 강한 이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라는 것은 얼굴을 상징해요. 얼굴이 뻔뻔 정도를 넘어서 금강석같이 강하라는 것입니다. 금강석은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한. 금강석같이 강해라.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설명한 것을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완고한 이마라는 거야. 이마들이 다들 붙대. 완고한 이마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집이에요. 또는 굳은 가치관. 그래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은 다 고집이야. 그리고 잘못된 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고집보다 그 사람들이 가진 강한 이마보다 더 강한 이마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센 고집을 가지고 더 센 배짱을 가지고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40년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전복전쟁을 하려니까 가서 봤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생각해보면 감정도 지식도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될 것 같지 않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똑같이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라. 얼굴의 뻔뻔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뻔뻔한 사람이 되라.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세 번씩이나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지금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그렇다라고 해서 에스겔이 정말 금강석같이 뻔뻔한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에스겔이 냉혈 동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제 3차 침공으로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웁니다, 여러분.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바로 이렇게 강한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진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온유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심퍼사이즈, 엠퍼사이즈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다이아몬드 같이 하는 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최고로 어려운 일이에요. 최고로 어려운 일.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바로 다이아몬드 같이 못한다야. 딱 우리가 얘기다 보면은 너 그 말 할 수 있어? 참아 못해. 난 못해. 다 못한다. 자식한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자, 이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이름을 했겠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마를 이렇게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지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 에스겔을 생각할 때마다 에스겔도 굉장히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아주 마음이 여리고도 여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통 여린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항상 하나 보면은. 근데 이 부름, 이 여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덧입혀서 쓰시는 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상태가 이 얼굴을 철판을 까야 되는 이 상태는 어디에 똑같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할 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가를 먹기 위해서 화염검을 통과할 때도 똑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50장 5절,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테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느라. 이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창피한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거를 창피로 안 여긴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뺨을 치고 수염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수치로 느끼지 않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와 나와 가까이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겠느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저가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런 모습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마지막을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학자의 혀가 되고 학자의 귀가 됐던 이런 십자가의 도를 통한 예수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것은 예수님이 극치잖아요. 옷을 발가벗기고 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수치를 당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수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하나님의 힘으로 금강석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은요 시간 감각이 있어야 돼. 시간 감각, 이거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때에 저 나팔을 불어야지. 나팔 분다는 것은 가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때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때가 지나면 이미 적군들이 쫙 들어올 준비를 다 해놨다거나 무기 배치가 다 끝났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다 가 있다거나 유혹의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게 때. 사람을 되잡아 오는데도 때가 있잖아요. 이미 마음이 다 뺏겼어. 이거는 안 돌아와요.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그러니까 제때에 제때를 해줘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수꾼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줄을 절대로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기도의 시간을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그냥 또 읽을 테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누가 가서 말해줄 사람 없을까 찾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36장에서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을 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아닌가? 교제요, 교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교제를 나타낸다니까. 방언이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말 또는 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그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혼자서 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 영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께 영이 말하는 거고, 우리 바깥 사람은 역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고 그래도 자기들에게 그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지금 누가 위험하다. 지금 누구를 좀 너 좀 만나라. 누구를 좀 방문해라. 누구를 좀 권면해라. 누구를 좀 교회로 끌고 와라.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하는 만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 앞에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거 옆에서 우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나님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점점 더 관계만 틀어지는데요. 또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욕하고요.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어떡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에스겔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으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너한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생과 내세를 한 손에서 놓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거의. 그리고 그냥 우리도 이 생이 아니고 내세에 대한 감각만큼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거의 우리는 그래도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세가 한 선이라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가는 거야. 한 도면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요. 라고 해서 하나님 뭐예요? 쫙 비디오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그때 누가 가서 너 그러지 말어. 너 이제 교회 정기적으로 꼭꼭 나와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돼. 너 이거 끊어야 돼. 너 이거 고쳐야지 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분명히 했잖아. 그거를 비디오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증거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중심에서 갖고 있으면 회개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켜주셔. 누구의 말을 통해서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거나 무엇을 통해서 간에 내가 깨어있으면 캐치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워치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쓰시면서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보면은 유구무원이다 그랬잖아요. 그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비디오를 꺾고 나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 그래서 영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파수꾼은 저렇게 저 그림을 생각하세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커야 돼요. 파수꾼을 하려면 반드시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무기가 최고의 무기는 다이아몬드 이마예요. 다이아몬드 이마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기도발이 딸리면 다이아몬드 이마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만 있지가 않아요. 뭐가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어요. 남한테 나쁜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파수꾼은 그 한 일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내가 그 경고의 말을 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이마를 가져가서 경고의 말을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경고의 말을 할 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그 전에 의롭게 행한 행동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 제가 의인이었지만 의인에게도 얘기하는 과거의 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다 소용없을 수도 있다.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의인에게도 고해야 되고 악인에게도 고해야 된다. 두 가지 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사람도 삐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 돌이키지 않아.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만 다니고 돌이키지를 않았어.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데 너는 네 핏값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네 사명은 다 했다. 너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내 평판만 나빠지고 거꾸로 나도 상처받고 이러니까 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돌이킬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못 돌이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은 값을 누구한테서 찾는다고? 나한테서 찾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또 했어. 했는데 아주 잘된 경우죠. 내가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고쳤어. 회개했어. 갑자기 작정 기도를 팍 선포하면서 깨닫고 고쳤어.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별! 여러분 이 군대에서의 별이 되고 또는 세상에서는 별을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를 전부 다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스타같이 하늘에서 확 급히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군대로 친다면 우리가 큰 진급을 하는 거예요. 확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많은 사람,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했죠. 너는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했다. 옳은대로 돌아오면 지금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옳은대로 돌이키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별을 달아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바로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참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 영적인 파수꾼이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초대교회가
기록됐잖아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파수꾼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역시 바울도 그리고 열두 제자도 성경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똑바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위한 종보 기도를 할 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나쁜 일도 말할 수 있도록 금강석 머리를 좀 달라고 그렇게 달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금강석 이마를 갖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체도 금강석 이마를 좀 주시도록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 고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이아 같은 이마를 가진 사람, 에스겔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 파수꾼의 모형 에스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니까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로구나. 그리고 기도가 차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재앙의 말을 필요한 사람, 나에게 성으로 주신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잘못되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피값을 나한테 차리니까 나도 혼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르지만 나도 똑같이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믿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